잘 보세요. 인생은 육을 가지고 80년을 살아요. 그러면 영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잉크 한 방울을 여기다 떨어뜨리면 이만큼 물들이지만 이걸 태평양 바다에다 넣고 섞어버리면 저 잉크 한 방울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인생 80년 살아가려면 길지만 영혼 속에 80년 넣고 섞어버리면 인생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과 더불어 고난받는 걸 즐거워했으니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현실을 포기하고 내세를 위해 했고 다니엘, 바울, 베드로, 야곱, 요셉 전부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포기하고 내세를 위해 사는데 이런 기가 막힐 노릇 좀 들어보세요. 자, 모세가 만약에 가는 길이 두 가지요. 왕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는 길이 있어. 그런데 다 왕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도 내가 볼 때 지도자로 가는 길이 절대 왕보다 못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 모세가 왕으로 갔다면 제주 생수를 떠다 먹었을 거예요. 왕이니까 좋은 물, 알프스의 물 떠와라. 뭐 제주 생수 떠와라. 그런데 모세가 지도자로 가니까 반석을 쳐서 물 빼먹잖아. 그물이 그물보다 못하지 않다. 할렐루야! 모세가 만약에 왕으로 갔으면 홍해바다를 보드 타고 건넜을 거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니까 홍해바다 확 가르고 건너버리잖아. 어떤 게 더 기분이 좋아? 할렐루야! 보드 타는 것보다 가르고 건너는 것이 더 기분 좋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왕으로 갔으면 세계 산해짐이 다 먹었겠죠. 전 세계에서 먹을 것 다 실어달라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의 맛이 산의 진미보다 못하지 않다. 왜냐? 만나라는 것이 모양은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 꿀 섞은 과자가 뭐 있나 봤더니 꿀꽈배기도만 그래요. 알고 보니까. 모세가 왕으로 갔다면 몇 살쯤 살다 죽었을까? 내가 볼 때 60, 70 넘기기 어려워요.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니까 120년 살았어. 더 중요한 건 모세가 만약에 왕으로 살았다면 그 사람 천당 갔을까 못 갔을까? 에? 근데 참 여러분은 신기한 게 여러분이 보내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안 보내려고 그럽니까 천당을? 여러분 마음이 아주 고약해요. 아니 천당을 여러분이 보내는 거요? 그냥 보내줘. 왜 그걸 굳이 못 갔다 그려? 에? 그냥 보내줘. 그렇게 간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니까 모세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을 때 거기 누구하고 누구하고 왔어?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인간식 표현으로 말하자면 모세, 엘리야, 예수님 세 분이서 변화산에서 맞바둑 두고 있더라니까. 그가 받는 영광이 주님의 영광과 같은 영광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세상 사람보다 삶도 못하지 않고 내세는 말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이 시간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안 오고 딴 데서 가면 무언 재밌는 일이 있겠어? 오늘 이 시간 여기보다 재밌는 데가 어디 있어 세상에? 에? 지금 여기 안 오면 여러분이 뭐 하고 있겠어? 텔레비전이나 보겠지. 텔레비전에 이렇게 웃기는 게 어디 있어? 저도 코미디 프로그램 봤지만 좀 보면서도 좀 유치하다고 생각 안 돼요? 에? 웃음은 잘 들어봐요. 참, 이런 말이 내 참. 이 말 해주기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기쁨이 있는 곳이고 세상은 웃음이 있는 곳이야. 기쁨은 본질이고 웃음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알기나 해요?
여러분 웃음은 아무것도 아니요. 기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본질을 영혼의 본질의 기쁨을 주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 항상 웃으라는 얘기는 없어. 얼마 전 코미디 황제님이 돌아가셨을 때 매스컴이 난리가 났었어. 한국의 코미디 황제 이 세상을 떠나다. 근데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웃겼어요. 에?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지큐 수지큐. 그렇게 본인이 웃고 우리를 웃겼는데 놀라지 마세요. 웃고 웃겼는데 그 속에 기쁨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암이 걸린 거예요. 세상은 웃음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웃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나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은 본질이요 웃음은 현상이야.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알아?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아냐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웃음을 주려고 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와야 오는 게 아니라 기뻐야 복이 오는 거예요. 웃음은 현상이고 기쁨은 본질이거든. 지금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웃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일산서 하, 힘내시라고. 일산에서 힘내시라고 자연송이를 캐와지고 왔네. 하여튼 부흥이도 오래 하고 볼 일이요. 웃는 것은 기쁨에서 웃음이 나와야지 기쁨은 없는데 웃기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대한민국 어디서 하겠어 솔직히. 아니 솔직히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강의 없습니다. 서울대학이 아니라 그 후에 어느 대학을 가도 이런 얘기 안 해. 이런 진리는 교회도 시원찮은 데 가면 없어. 광림교회나 와야 이거 듣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을 위해서 사는 삶이 현실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 현실도 내세도 못하지 않다. 믿습니까? 네. 자, 근데 인생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인생은 항상 양면으로 보고 항상 사면으로 보라고 내가 얘기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시대.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큰 교회는 위대한 거요. 큰 교회가 문제가 많다. 맞는 말이에요. 적은 교회는 없어? 더 많이요. 더 많이요. 왜 큰 교회가 안 되게 문제가 더 많으니까 안 되는 거요. 제가 큰 교회도 가보고 적은 교회도 가보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적은 교회 이렇게 좀 가보면요 거의 담임 목사님들 주무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적으니까 전도 나가야 되는데 자. 큰 교회는 가면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뛰니까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 뛰니까 더 적어지는 것이고.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또 이 북한을 찬양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정신 나간 놈들 말이야. 잘 들어봐. 우리 나만의 문제가 있어. 나도 알아. 나만의 문제가 있는 건 문제 있는 너도 있고 문제 있는 나도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문제가 없냐? 에? 북한은 문제가 없어? 아니 더마녀! 잘 생각을 해봐요. 비교를 해봐. 북한, 나는 그 이해가 하다가도 안 되는 게, 잘 들어봐요! 지금 북한은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입니다. 그러면 빨리 뭐 해야 되겠어요? 인민들 먹여 살리는 데다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는데 핵을 만드는 거예요? 핵을 왜 만들어? 그 돈 있으면 쌀 사다가 밥에 먹여야지. 평등? 평등 좋아하고 있네. 김정일 위원장하고 인민들하고 평등해? 그게 평등이야? 이런 무식이 충만한 소리 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제가 확신하기는 북한 믿으면 안 돼요. 완전히 통일이 될 때까지는 믿으면 안 됩니다. 북한은 밥 먹고 준비하는 게 쌈 준비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근데 우리는 경제발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쳐들어갈 이유가 없어. 뭐로 가 거기를. 우리가 거기를 왜 쳐들어가냐고. 여기서 지금 살기 바쁜데. 응? 뭐? 남침을 한 게 아니고 북침을 했다고? 뭔 말도 말 같은 소리 해라. 에? 그 말도 말 같은 소리. 에? 그래서 완전히 통일이 될 때까지는 정신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나는 우리 교인들 다 훈련시켜놨어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그건 100% 우리가 쳐들어가는 전쟁은 없다. 쳐들어온 전쟁은 있어도 우리가 쳐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우리는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 쳐들어올 이유는 있어. 왜? 그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남침의 욕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땅굴을 받으러 오는 거 봐. 간첩서 보내는 거 봐. 핵무기 만드는 거 봐. 핵무기를 왜 만든 줄이나 알기나 해요? 이런 북한이 고집하는 거 두 가지. 아유, 나 이거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닌데 이걸 참. 이게 또 뭔 필요 없는 모양이야. 하나님이 이 얘기 하라고 하는 것이. 잘 들어봐. 벌써 우리나라를 이 정도 그리면 애국심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지? 이제 제주도가 여기 있고 이제 38선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 말이오. 아, 어차피 통일될 걸 몰라고 복잡하게 그려. 알아만 보면 되지. 잘 들으세요. 6.25 때 전쟁을 해봤잖아 북한이. 탱크를 밀고 내려와 보니까 탱크가 이렇게 밀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막 옆으로 서서 쫙.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길이 없어. 이렇게 내려오거든? 한 줄로 쫄쫄쫄. 그러니까 앞에서 두 대만 부서지면 다 맥혀버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가 빵 뚫렸어도요, 트레일러 15톤짜리 하나만 둬버리면 다 맥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김일성 씨가 탱크 전쟁 할 수 없다는 것을. 남한은 교통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되고, 유엔군이 참여하기 전에 먹어야 된다. 그 방법은 뭐냐? 땅굴을 파서 밑으로 내려오고, 핵을 밑에서 터쳐서 한국을 날려버리자, 그거요. 그거 알긴, 놀라지도 않는 거 봐. 저는 대전 살아서 그래도 조금 안정권이요. 그런 거 알긴 하여. 땅굴을 밑으로 파고 와가지고, 이 밑에서 핵으로 이 나라를 날려버려. 그래서 땅굴, 아니, 땅굴도 파들어 갔냐, 이쪽에서? 아, 얘기 좀 해봐. 땅굴을 파들어 갔냐? 파들어 왔냐? 왜 파냐, 땅굴을? 땅굴을 왜 파? 지하철 가냐?
뭘 알고, 잘 들으세요. 지금 북한이 핵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핵을 만들려면 통일해서 만들어야 돼, 통일해서. 통일해서. 예? 그래서 지금 전쟁의 야욕을 지금도 북한은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한에서 왜 경제 지원을 하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조금만 더 지나면 어차피 지금 기류에 섰어요. 북한은 오래 못 버팁니다. 오래 못 버텨요. 조금만 더 지나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될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그 사이에 만에 하나라도 전쟁 나면 안 되기에 북한은 맨날 하는 자리가 미군 떠나라 이거. 미군 떠나라. 미군이 무얼라고 떠나라 그래요. 미군이 북한 쳐들어간대야? 그 사람들이 괜히 왜 쳐들어가? 그 사람들이 미군 떠나야 남침할 수 있다 이거거든. 아니 속이 뻔히 안 보여 이게? 그건 삼척동자도 알지 않겠어? 그런데 그건 알아두세요. 지난번에도 더 지난번에도 나는 미국의 부흥회를 가서 그쪽에서 분위기를 알아서 그래요. 데모를 해도 촛불 시위를 해도 그냥 점잖게 하세요. 성조기를 태우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들 눈에 충격이 된 줄 아세요? 성조기를 태우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니네 나라 전쟁할 때 우리는 수만 명이 가서 죽었다. 그런데 왜 그것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잘한 것은 아니다만 훈련하다가 어찌 애 하나 두 명을 실수로 죽인 것은 그렇게 잘못한 거냐? 잘한 건 아니요. 그러지만 그게 막 성조기를 태우고 물러가라고 할 만큼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니네 나라 가서 죽은 것은 그것은 왜 말을 안 하냐? 일리가 있잖아요. 일리가 있잖아요. 나는 미국이 꼭 다 좋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미국도 나라지 뭐. 어떻게 다 좋게 자국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거야. 우리는 뭐 다 좋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지. 예. 그러지만 어쨌든 미국과 한국은 동맹적 관계로 우리나라가 완전하게 평화로운 국가가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서로 보완적으로. 할렐루야. 예. 그래. 보완적으로. 어쨌든 통일이 될 때까지는. 근데 나는 솔직히 김정일 위원장한테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 쳐들어오지 마라. 왜냐? 잘 들으세요. 쳐들어오면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이제 전쟁 나면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지하철이 뭔 줄 아세요, 저게? 저 지하철이 지금은 교통수단이고 전쟁 나면 방공호요, 저게. 전쟁 나면 방공호요. 다 들어가 있다가 다행히 살면 나오고 죽으면 뚜껑만 덮으면 끝나는 거요. 그런 거 알기나 하고 살아 지금? 그래서 난 우리 교인들 보고 다 집합하자고. 집합해서 쳐들어오면 싸우자. 우리는 4,800만, 저쪽은 2,200만 한 놈씩만 안고 죽자. 우리가 2,200만만 희생하면 저쪽은 싹 죽이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2,500만이 평화 통일 건국하고 살아라.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겠어? 죽으면 천당간을 우리가 죽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를 왜 부흥시키느냐?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우리 교인이 한 6,000명쯤 되니까 내가 계급을 따져보니까 여단장이랴 나보고 만 명이 넘어야 사단장 된다네. 그래서 전도하는 거요. 전시에 사단장 하려고. 절대 쳐들어오지 마라. 여러분도 오면 싸웁시다. 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보세요. 남북한이 통일만 되면 지금은 외국 가면 전부 배 타든지 비행기 타야 되잖아. 통일만 되면요. 부산에서부터 자동차 몰고 어디까지 하냐. 스페인까지 가. 스페인까지. 자동차 타고. 전 세계가 우리 발 앞에 다 놓여요. 우리나라의 IT 산업이나 조선 산업이나 이런 모든 기술을 이것 걸어가면서 팔아먹게 해놓으면요. 경쟁을 나라 없어. 여기 이제 일본은 이렇게 있죠. 이제 일본은 뭐 아름만 보면 되잖아. 일본은 여기 있다는 거. 예.
아, 있다니까, 이렇게, 일본이. 아유, 정말. 보세요. 일본은요, 여러분이 섬에 안 살아봐서 그래. 섬 사람은요, 육지만 나오면 성공한 거요. 섬 사람은, 보세요. 맨날 태풍에, 지진에, 불안해서 못 살아. 그러니까 육지로 나오려고, 나오려고 보니까 밟아야 될 나라가 우리나라잖아. 그러니까 이건 지리적으로 쳐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왜 이 나라 임금들은 그것도 몰라. 무조건 일본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북방을 튼튼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오면서 싸운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가 달라드는 사람이 없어. 에? 제가 지금 옷을 안 벗어서 그지 이게 키 180에 에? 87kg에 이 아니 누가 대들어야 싸울 거 아니오. 안 대드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보세요. 국력 있으면 안 싸워도 돼요. 약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약하니까 그런 거 알기나 해 이런. 우리가 4천 몇백 년 역사의 전쟁을 931번을 해요. 우리 민족이 5년 꼴로 한 번씩 전쟁 치르고 이 역사가 왔어. 에? 그런데 쳐들어간 전쟁은 거만 없고 맨 쳐들어온 전쟁만 있어. 하나 좋은 건 있어. 이 민족은 착하기는 세상에서 1등이야. 착하기는 그냥 맨날 일이 얻어 터지고 일본한테 얻어 터지고 소련한테 얻어 터지고 중국한테 얻어 터지고 계속 얻어 터지면서도 또 친하게 지내는 데는 또 은사가 있어. 저는 제가 옳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말이요 좀 기질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좀? 에? 사람이라는 게 기질도 있어야 되지 않냐 말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약하면 먹히는 거요. 약하면 국방을 튼튼히. 이제는 전쟁할 수 없으니까 경제력으로 침투해 오는 거요. 경제력으로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요. 지금 뭐 세계가 그렇게 어수룩한 줄 아세요? 역사가 퇴보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굉장한 선진국이었어요. 필리핀은 6.25 전쟁 때 우리나라 군사를 보내준 선진국이었어요. 지금 필리핀 가보세요. 되게 못 삽니다. 아르헨티나 가보세요. 하나만 얘기해 줄까요? 아르헨티나 가서 술 먹으려면 한 번에 다 시켜놓고 먹어야 된대. 왜? 아침에 시키고 저녁에 시키면 술값이 그 사이에 또 올라버린다네. 그렇게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 어려워질 때 나타난 증후군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요. 노사 문제. 대모만 하면 월급을 올려주는데, 여러분, 월급 올려주는 건 좋지만 회사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벌고 올려달라고 그래야지 벌지도 않고 계속 올려주면 그 회사가 감당하겠어요? 지금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를 않고 우리나라 기업도 다 나갑니다. 5년, 10년 후에 뭐해 먹고 살 거요? 뭐해 먹고. 여러분은 직장 정년을 늘려서 그 직장에 오래 있지만 지금 우리 자식들이 들어갈 직장이 없잖아. 뽑지를 않으니까. 지금 대모하면 안 돼요. 대모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참고 서서히 해야지 어떻게 한 술에 배부르려고 그래요. 두 번째, 대통령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가정에서 아빠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아빠가 힘을 잃으면 처자식 매개 살리는데 힘듭니다. 아빠는 사기를 복두다 줘야 돼요. 여자들이요, 남편의 키를 살려주세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남자의 힘을 길러줘. 여러분 칭찬하세요. 남자는 여자의 칭찬인 숨을뚱살뚱이랍니다. 칭찬해주세요. 칭찬. 에? 하도 남편을 칭찬하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 칭찬할 게 있어야지. 머리는 다 빠졌지. 몰골은 앙상하지. 이빨은 흔들거리지. 그래도 하라니까 찾아봐도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가
한 번은 메리야스를 갈아입으려고 옷을 싹 벗는데 할아버지가 알통이 조금 남았더라네, 알통이. 그래서 할머니가 그랬대. 아이고, 당신 알통이 아직도 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 사람 뭐 하는 짓이오? 그리고 나더니 할아버지가 없어졌어. 어디 갔나 봤더니 지하실에서 아링 들고 있더랴. 그게 남자요. 그게 딱거지도 아니요. 나는 이게 사람만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짐승도 그렇더만 그래요. 짐승도. 원래 이스라엘은 땅이 박토잖아. 땅이 안 좋으니까 소가 한 마리가 밭을 못 갈고 두 마리, 다섯 마리가 갈아요. 한 번에. 그런데 두 마리가 갈아야 되는 거 한 마리면 갈게 한다네. 어떻게? 황소의 멍에를 딱 쥐고 이리야 차차 하면요. 막 황사가 힘들면 거품을 낸대. 황소가 막 할 때 그때 옆에서 암소가 하고 핥아주면 그냥 으라 차차차 다 갈아버린대. 저는 어디 가서든지 얘기해. 내가 오늘의 나 된 건 첫째는 주의 은혜고 둘째는 우리 집사람 덕이다. 저 사람은요 특이해요. 특이해.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 매번 하는 설교 잘하겠어요? 죽쓸 때도 있잖아. 설교 잘한 날은 내려갈 때 보면 개선용사 같아.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 내려. 설교 죽쓴 날은요 이러고 그러니까 내려가면 이제 줄을 쭉 서서 이제 내 집사람 미안하니까 먼저 얘기해요. 여보 오늘 죽썼지? 그러면 저 사람은 한 번도 여보 그걸 설교라고 해요. 앉아있는 교인들이 불쌍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저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보 죽었지? 그러면 여보 죽이 더 맛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어디 가셨어? 잘 들어! 신랑 힘들게 하지 말고. 가정의 가장이 힘들면 가정 안 됩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가 힘들면 교회 안 되는 거요. 목사님 힘들게 하지 마. 나도 담임 목사지만 때사 저도 힘들어. 내가 솔직히 부르고 싶은 간증 같은 노래가 하나 있다면 딱 이 찬송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게 그냥 내 솔직한 간증이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자꾸 했어봐. 힘들어. 담임 목사님 힘들게 하지 마세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세 번째, 나라의 대통령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힘들게 하면 안 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너무 힘들면 대통령도 인간이잖아요. 나는 지난번 대통령 말기에 아들 둘 다 감옥에 집어넣고 나도 자식 키우는 아버지로서 크, 심정이 말이오. 결제할 맛 나갔어요. 알아서 하라고 그래라. 알아서 하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민족은요 너무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영웅은 하나 흠이 없는 영웅이고 죽일 놈은 하나 또 잘하는 것이 없이 죽일 놈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훌륭한 사람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잘못한 사람도 훌륭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어쨌든 많은 사람이 뽑아서 했으니까 기도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영 아닌 것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지적을 해서 그분이 감당할 수 있게끔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냥 오죽 열받치면 고소를 다 하겠어. 심정이 잘한 건 아닐지라도 심정이 이해가 되잖아. 좀 뽑아뒀으면 조금 이렇게 한번 잘할 수 있도록 여론을 모아주고 격려도 해주고 계속 꼬집기만 하지 말고 계속
꼬집기만 하지 말고. 그것이 내가 국민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고, 대통령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높은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오. 뭐라고 하든지 그 놈을 다 달게 받을 수 있을 때 그게 지도자인 거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구멍가게만 안 돼도 누구 욕하는 줄 아세요? 이거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니, 정치하고 구멍가게하고 뭔 상관이요? 그래도 그것이 다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그게 지도자요. 그래서 목사는 교인이 죄를 져도 내가 죄진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는 게 목사인 것처럼 지도자가 그래서 힘든 거요. 내가 그래서 양쪽으로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쨌든 이 나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전초적 기지로 쓰시려고 준비된 나라, 우리나라를 쓰려고 하는 결정적 요인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세상에 인종이 3인종 있잖아. 하얀 사람, 새까만 사람. 그 중간에 우리가 이쪽하고 화해 잘하고 저쪽하고 화해 잘하고. 우리는 파운데이션만 좀 세게 바르면 백인 같고, 해수욕장에 한 일주일 갔다 오면 흑인 같고, 어디 가든지 조화를 잘 이룬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춘하추동이 있어.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겨울에도 강하고 여름에도 강하고, 에스키모 선교사도 잘하지만 아프리카 선교사도 잘하니 이게 쉬운 게 아니오. 아프리카 선교사를 에스키모 보내봐. 선교사님 신방 갑시다. 쳐가지고 못 나가. 그러면 에스키모 선교사를 아프리카 보내봐. 선교사님 전도 갑시다. 더워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추위에도 강하고 더위에도 강하고. 세 번째, 우리나라는 언어가 탁월합니다. 우리나라는 모음이 한 20여 개 되기 때문에 못 해내는 발음이 없어요. 아, 에이, 오, 예, 에이. 중국 가면 중국 사람처럼, 일본 가면 일본 사람처럼, 미국 가면 미국 사람. 차, 아프리카 희한한 나라를 가서도 우리는 발음을 정확하게 해내요. 모음이 좋으니까. 그러나 일본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게 안 돼. 모음이 모자라가지고 발음이 안 돼. 그 쉬운 영어, 굿모닝. 그것도 못해가지고 일본에서 굿모닝 하면 굿도모닝 이런단 말이야. 우리가, 이거 운동할 때 입는 옷을 러닝 셔츠. 그러죠. 이 러닝 셔츠라는 발음이 안 되니까 난닝구. 난닝구. 그러니 미국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어. Hello, please give me 난인구. What? 난인구. What's that? What's that 난인구? Why don't know? 난인구. 난인구. 액센트 잘못 찍어서 그런 줄 알고 앞에도 붙여도 못 알아듣고 뒤에 붙여도 못 알아듣고. 더 중요한 건 전 세계적으로 애국가에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하는 나라는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잖아. 더군다나 우리 국호가 뭐요? 조선 아니요, 조선. 조선을 영어로 읽어봐. 초선. 택했다 이 말이요. 택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앉아서 듣는 사람도 좀 중요해. 무언 말이면 알아들어야지. 전 세계 복음화의 기수로 쓰려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토요일 아닙니까?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많이 모이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오라고 해서, 내가 오늘 저녁에 오지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 보고? 사람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 분명히.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온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통일만 되면 김정일 위원장,
당신 한 사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면 7천만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경제 대국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걸 왜 몰라? 조금 희생 좀 할 의향이 없는가? 나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진짜. 아니, 나 좀 북한에 보내줘서 내 김정일 위원장하고 두 시간만 얘기하면 내가 막 김 위원장 당신도 인생 절반 지나지 않았어. 그러니 우리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힘을 합치십사. 그래서 그 한 사람만 감동되면 될 수 있는데 왜 나를 북한에 안 보내는 거요? 아니 난 진짜 죽을 각오하고 말이요. 죽을 각오하고 가서 그거 보시는 거 아니야? 사람이 남아가 태어나서 말이요. 뭔 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뜯은 일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몇 년 지나면 죽을 거 뭐 가지고? 응? 김 위원장 결단을 하셔. 응? 이 테이프 좀 꼭 북한으로 하나 보내주세요. 결단하셔. 당신 한 사람의 결단이 7천만 민족이 세계 속에 우뚝 솟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에 왔어요. 에? 그래, 사람이라는 게 밥으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 보람으로 사는 거지. 남자라는 게 뜻 있는 일을 한번 하는 것 아름다운 일 아니요? 결단하셔.